치아 겉면이 세라믹 즉 도자기 재질이 깨질 염려가 있어 씹는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임플란트 보철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임플란트는 크게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인공 측은 픽스처라고 저희 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치아 기둥 역할을 하는 지대주, 보철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왕관을 닮았다고 해서 크라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임플란트 보철물이 하는 역할은 어떤 걸까요? 보철물은 치아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여 음식물을 씹을 때 직접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일단 강도가 튼튼해야 합니다. 또한 이 크라운은 임플란트가 외부로 드러난 부분이므로 심미적으로 최대한 자연 치아에 가까워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플란트 보철물에도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환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고 장단점, 특징 같은 거 설명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지르코니아, 금, PFM을 들 수가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어 환자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PFM은 보철물 겉면은 자연 치아와 흡사한 세라믹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잇몸과 힘을 받는 보철물 내부는 메탈로 이루어져서 사기 재질과 금속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그 PFM의 장점은 지르코니아 금에 비해 보철물 가격이 싸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된다, 자연 치아와 아주 흡사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아 겉면이 세라믹, 즉 도자기 재질이 깨질 염려가 있어 씹는 힘을 많이 받는 어금니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몇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간혹 잇몸 경계 부분이 검게 변색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금은 오래전부터 자연 치아 대체제로 사용해온 역사가 깊은 보철물인데요. 자연 치아와 강도가 비슷해서 저장력이 우수하며 외부 충격에도 깨질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금은 알레르기, 변색 등의 부작용이 잘 발견되지 않는데요. 골드 크라운의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심미적으로 꺼려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르코니아는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하얀 다이아몬드로 불리는 인공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보철물인데요. 그만큼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아서 충격을 받는 어금니에도 사용해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심미적으로 봤을 때도 자연 치아에 가까워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럼 방금 전에 보철물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보철물이 적합하다, 이런 것들 있을까요? 어떤 임플란트 보철물이 절대적으로 좋고 나쁜 것은 없다고 보고요. 환자의 환부나 경제 사정에 따라 알맞은 보철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환자분들은 두 개까지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PFM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선호도에 따라서 보철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드러나는 암니의 경우에는 자연 치아에 가까운 색상과 형태를 띠는 지르코니아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임플란트 이제 보철을 하고 나서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 보철물 시술한 다음에 부드러운 음식부터 드시면서 적응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치나 김, 뭐 이런 얇고 가는 음식물은 처음에 잘 씹히지 않을 수가 있어서 시술을 직후 며칠 동안은 반대편 치아가 씹을 때 뻐근하게 아플 수 있으나 며칠 후면 사라집니다. 처음 적응하는 과정에서 혀와 볼을 씹어 상처가 날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합니다. 발치된 부위 잇몸은 흡수되어 형태가 줄어들게 되면서 임플란트 보철물 아래에 잇몸 주변에 빈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음식물이 낄수 있으므로 치간칫솔, 치실, 워터픽 등 구강 세정 용품을 통한 지속적인 구강 청결 관리에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임플란트 주위로 염증이 발생해서 잇몸이 붓거나 심할 경우 임플란트 주위 뼈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면 임플란트 뿌리를 뽑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를 이용해 연결하는 방식의 임플란트 보철물은 사용하다 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용 중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이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나사나 임플란트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플란트 보철물은 일반 보철물과는 달리 접착 강도가 낮은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떡이나 엿 등 끈적이는 음식 드실 때 주의해야 되는데요.
만약 빠질 경우 즉시 내원하셔서 재접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불편사항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이런 유의사항들을 꼭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그럼 임플란트 치료를 결정은 했지만 이게 좀 간단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만큼 어떤 치과를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임플란트 병원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고난이도 고가의 시술인 만큼 치과를 선택하실 때 대표원장의 경력, 전문의, 면허 취득 사항, 첨단 장비 보유 유무, 사후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지역마다, 병원마다, 재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병원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요. 여의치 않으시다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매년 비급여 진료 비용을 조사해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궁금한 병원과 시술을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정확한 진찰 후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조골 이식이나 상악동 거상술 같은 부가적인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